현재 시각 오전 8시 39분입니다. 유튜버의 하루는 여러분들의 하루와 어떻게 다를까 굉장히 궁금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60만 유튜버 JJ의 24시간 밀착 브이로그를 시작합니다. 일단 제 하루의 시작은 여기 두 개 핸드폰을 켜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켜야 될 때 막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어서 요즘에는 잘 때는 잠만 자야겠다 하고 자기 전에 꺼놓고 요걸 켜면 이제 하루의 시작이죠. 핸드폰들은 두 대 다 LG U 플러스 거고요. 오늘 저의 하루는 LG U 플러스와 함께합니다. JJ TV 구독 플리즈. 쿠키 일로 와, 내려가자. 집에 바닥이 되게 너저분하죠. 만두의 장난감이 저기에도 여기에도 여기에도 온 집안에 장난감을 도배를 해놓고 다닙니다. 이 녀석이 장난감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만두 꼬이 먹을까? 호잇! 원래 아침마다 애들 마당에 풀어주는데 오늘은 패스! 비 온다. 요즘에는 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얼굴이 칙칙해지기 시작해서. 저는 이게 팩이 차가워서 밤에 하면 좀 잠이 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합니다. 아침에. 쿠키 일로 와, 약 먹자. 아, 아, 옳지. 옳지. 삼켜. 그렇지. 약을 잘 먹네. 어쩜 이렇게 잘 먹어? 아이고 신났어. 아이고 신났어. 쿠키 안 먹었으니까 하나 먹고요. 아이고 잘 드세요. 소고기도 하나 먹고요. 아이고 맛있어요. 먼저 코. 옳지. 앉아. 손. 코. 옳지. 요즘 살이 좀 다시 붓기 시작을 해가지고 하루에 한 끼, 두 끼 정도는 다이어트 식단 먹습니다.
나인지라. 할머니들 지금 잘 보고 있어요. 갔다 올게. 누님 지금 잘 보고 있죠? 안녕. 오늘은 콘텐츠 할 때 좀 소품을 찾으러 갔다가 출근을 할 겁니다. 비가 오냐 근데 오늘. 꾸리꾸리하네. 네 여보세요? 재원님. 아 네네 재원님. 아 딴 게 아니고 우리 네. 다음 주에 그 네. 유튜브 채널 관련해가지고 미팅하기로 했었잖아요. 네네. 수요일, 목요일쯤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럼 수요일 낮 어떠세요? 네, 낮에 한 뭐 2시, 3시 뭐 그쯤 잡아주시면은 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LG U 플러스 저거 지금 브이로그 촬영하고 있는 중이어서 네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원님 그 남대문 시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소품 같은 것도 많이 보고 필요하면 사고 이러고 있거든요. 아 근데 오늘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또 비오는 날에 또 나를 잡아버렸네. 깔라만씨 있으면은 이거 언젠가 쓸 때가 있습니다. 스팸도 한번 종류별로 싹 사가지고 한번 리뷰를 하는 걸로. 담을 거나 그런 건 없나요? 그냥 하나씩 빼면 되나요? 이거 캔디예요. 긴 건 없어요. 이거 엄마 자리. 네온 캔디라고. 조금 사탕이 불빛이 나와. 아 네온 캔디요? 네. 그냥 밑에 약간 튀는 거. 네. 아, 이것도 먹는 거예요? 네. 먹는 집 맞았네. 지폐 같은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여보세요? 네 형 리얼리뷰 이번 거 완성했어요. 아 완성했어? 예예. 그 몇 분 나왔냐? 그거 한 14분 50초요. 어 그 뭐냐 사운드까지 끝났어? 네 사운드까지 다 넣었고 이거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재밌게 나왔어? 아 당연하죠. 일단 거기다 올려주고 나서 한번 더 문자 같은 것만 하나 더 보내줄래? 저 밖에 나와 있어가지고. 네, 또 이렇게 또 한 봉지 가득 무겁게 사서 돌아갑니다. 얘네들 또 이제 리뷰하고 콘텐츠 할 때 또 쓰고 그래야죠. 네, 이제 사무실로 출발을 할 건데 저희 편집자가 영상을 완성을 해서 올려놨대요. 어제 올려놨다 그랬는데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 1.8기가짜리거든요? 네, 속도 보이십니까, 여러분? 금방 받아지죠? 지금 보면은 3시 29분, 1분 전에 받기 시작한 파일인데 지금 거의 뭐 1, 2분 만에 지금 1.8기가 후딱 받아버리죠? 완료. 이 테크놀로지의 세계, 정보통신의 세계. 제가 LTE폰을 쓸 때는 요거 용량을 좀 낮춰서 받았는데 5G를 쓰고 나서는 그냥 원본을 올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금방 받더라고요. 자 이제 사무실로 출발을 합시다. 갑시다. 아 딱 가는 길도 엄청 막히네 이거. 오늘 저녁 때 영상을 업로드를 해야 돼가지고 모니터를 한번 하고선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까 주차장에서 모니터를 하고 출발했으면은 더 막혔겠죠? 가다 휴게소에 들려갖고 모니터 하고 수정할 거 보내고. 역시나 서울은 차가 많습니다.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 이재입니다. 자, 미얀마 가보시나? 듣기야, 어때? 듣기야, 근데 아까 다시 한번 말리러 갑니다. 오타는 항상 잡고 있습니다. 잡는데 놓치는 것도 많습니다. 자, 가자. 사무실 도착. 하이. 어둠의 자식처럼 편집을 하는 중입니다. 와우 와우. 이것은 어제 늦게까지 일했던 사투의 흔적입니다. 일단 좀 이따 치우고 일단 영상부터 지금 업로드를 해야 돼가지고. 꼭 이렇게 사람 급할 때 이런 거는 꼭 급할 때만 이래. 아, 환장하겠다 진짜. 자,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편집자한테 영상을 올려놓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편집이 다 끝나고 썸네일까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제목이랑 뭐 태그랑 이런 것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7시 전에 올리려고 했거든요. 아따. 여기 보시면은 저쪽에 만두가 있거든요. 우리 애들이 뭐 하나 집을 잠깐 보는 거예요. 이게 대화도 할 수 있거든요, 애들이랑. 보송. 보송. 만두. 보송아. 만두. 귀 쫑긋했어. 만두. 쿠키 어디 갔어? 쿠키. 후사장. 이게 팩케어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저기 보이는 저거 무드 등이랑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장난감. 그리고 지금 보는 카메라. 만두. 요렇게 세 가지가 포함된 서비스인데 요거 괜찮아요. 자, 이제 영상을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완료! 자, 이제 이렇게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죠. 하트는 제가 눌러드립니다. 댓글도 제가 직접 달아드립니다. 오케이! 이렇게 또 하나의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사무실 인터넷은요 유플러스를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도해먹 촬영을 할 건데 촬영을 하기 전에 조금 저녁을 그래도 간단하게 먹어둬야 됩니다. 밥은 먹고 합시다. 촬영할 준비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얼추 됐습니다. 지금 정면 화면에는 지금 굉장히 배경이 좀 깔끔해 보일 거예요. 근데 실태를 알고 나면은 네, 이렇습니다. 너저분합니다. 안 치웠어요. 일단 촬영부터 해야 돼가지고 이러고 삽니다. 도해먹 과자편 랜덤 완료. 다 됐어?
저거 끝나고 한번 촬영하는 거예요. 보고 어차피 너 퇴근해야 되잖아 지금. 바탕화면에만 놔주면 내가 보고서 수정할 거 있으면 내가 해서 올려놔.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시작하자. 자, 이건 누끼 누끼용입니다. 누끼 따세요.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출발! 굉장히 매끈매끈하게 생긴 녀석이고요. 제 군대 안녕히 계시겠어요. 끝. 도해먹 영상 모니터를 조금 해야 됩니다. 썸네일을 제가 내일 올릴 거라서 썸네일을 또 만들어야 돼가지고 캡처를 해야 돼요. 드디어 오늘 할 일이 다 끝났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우리 딸내미들 또 약 주고 밥 주고 해야지. 후 사장은 식사하세요. 아이고, 그냥 또 담으러 또 내셨어요? 아이고, 잘했네, 엄마도. 잘했어, 그냥. 안 돼, 그렇지, 맞지, 맞지. 아우, 좀 마시자. 아우, 잘. 아이고. 꼴까? 아우 잘했어요. 네, 마일스톤님, 임서준님, 지나가는 행인님, 정승민님, 이호님, 기네스님, 포초포초리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JJ입니다. 방금 자려고 했는데 생방송 키셔서 들어왔어. 그거를 유지를 하려면은 계속 똑같으면은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계속 뭔가 새로운 게 좀 더 생기고 또 시청자들이 제 거를 기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면은 제가 느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니까. 어때요? 저 5G로 바꿨거든요? 라이브 방송 수신 상태 어때요? 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끊기지도 않고 좋아요. 네, 이렇게 또 저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그 유튜버는 어떻게 동영상을 준비를 하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촬영을 하고 또 유튜버의 하루는 나와는 어떻게 다른 점이 있을까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촬영한 저의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무래도 이 현대인들에게는 휴대폰과 인터넷이 필수고 또 생활에는 없어서는 안 될 수단으로 크게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미 제 일상 속에서도 가장 큰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 항상 LG U 플러스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고 나름대로 바쁘게 살고 있는 이 유튜버 JJ의 삶에 좋은 통합 품질과 좋은 통신 품질 그리고 편리한 서비스들로 제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LG U 플러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보신 오늘 저의 하루는
매일같이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진 않아요. 어떤 날은 오늘보다 더 바쁘고 더 정신이 없는 날이 있는가 한 반면 어떤 날은 조금 더 쉬엄쉬엄하고 뭐 집에서 애기들 데리고 놀고 뭐 이런 날도 있고요. 어떤 날은 컴퓨터 앞에만 계속 붙어서 하루를 보내는 날도 있고 하루종일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서 어떻게든 떠오르게 하려고 머리만 계속 싸매고 계속 막 생각만 하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자기한테 주어지는, 자기한테 할당된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고 제가 일을 만들고 제가 일을 찾아서 또 새로운 걸 해야 되는 직업이니만큼 매일매일 일상이 같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진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 이 직업은 시간에 계속 쫓겨서 살아야 되고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직업이구나. 계속 뭔가 새로운 걸 찾고 새로운 걸 해야 되니까 내가 접해보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매번 다른 것들을 접하고 또 즐길 수 있다는 거는 진짜로 좋은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나는 참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는 잠에 들고 또 다가오는 내일을 힘차게 한번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날. 굿나잇.